오늘의 시그널은 클리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다들 아시는 화장품 업체인데 지금 뭐 다른 반도체 장비나 이런 거에 가려 있지만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15% 올랐었나요? 전일날? 전일에 15% 올랐습니다. 18.22까지 갔네요. 고가는 18.29, 종가가 15.06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클리오도 몇 프로인가요? 10.09까지 갔다가 9.53으로 끝났고요. 지금 화장품주 중에서 실리콘투도 마찬가지죠. 실리콘투도 8.87까지 갔습니다. 고가가. 지금 죄다 급등했거든요. 지금 죄다 급등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조그만 중소형 회사, 그리고 중소형 회사의 립 제품을 뒷받침해주는 OEM, 이런 것들이 가고 있죠. 그런 그 도움을 받아서 CNC 인터내셔널이나 코스메카 코리아가 만들어주는 제품을 클리오가 파는 거죠. 클리오는 색조 화장품이 주력이고 그동안 그 중에 립이 주력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스킨, 로션, 에센스 바르고 뭐 팩트 바르고 그 다음에 립스틱을 칠하고 뭐 이런 거에서 뻑뻑 하는데 립스틱을 요즘에 잘 안 발라요. 잘파 세대는. 이 더 이상 MZ세대 얘기는 안 할게요. MZ세대는 너무 먼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파 세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Z세대랑 알파 세대들은 지금 뭐 립스틱은 안 바르고요. 립 틴트나 립 글로스 정도 발라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이 지금 립 틴트나 립 글로스가 요즘에 나오는 거는 탕후루처럼 코팅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 것들에 열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열광을 하는 게 무슨 잘파 세대의 어떤 찻잔 속의 태풍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실제 수출 데이터로 찍히고 있어요. 지금 립스틱의 그 매출 저기 수출 물량에 대비해가지고 립 틴트, 립밤, 립글로스의 수출액이 립스틱의 4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립스틱이 아니라 립 틴트, 립밤, 립글로스가 주력이란 거죠. 클리오의 주력 화장품, 올리브영, 올영 세일할 때 상위를 다 차지하는 것들이 이 클리오의 페라의 립 틴트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립 틴트를 발랐는데 증발이 되는 게 아니라 겉에 코팅이 되어가지고 계속 탕후루처럼 반짝거리는 거. 그런 포인트 메이크업들이 지금 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클리오가 안유진을 모델로 해가지고 이영애 씨가 쓰던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기초 화장품 그것을 지금 사실 밀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영애 말고 안유진을 사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중국에 매몰되어 있다가 지금 굉장히 고충을 겪는 반면에 지금 미국, 프랑스, 동남아시아, 룩셈부르크 이런 지역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면서 중국의 수출액 매출 비중이 확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액 비중이 확 빠졌어요. 그래서 아까 또 안 말하고 넘어간 것 중에 잉글우드랩은 또 15.86% 급등했죠. 고가상으로 또. 얘는 또 미국에서 활동하는 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흐름들이 강력히 나타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립 제품의 최강 지금 그 부분을 보이고 있는 강점을 보이고 있는 클리오. 이런 것도 지금 포텐이 아직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략을 해서 수익을 꼭 가져가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색조 화장품 클리오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가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잉글 우드랩 같이 미국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죠. 지금 이미 급등을 해서 2021년 전고점을 벗겨서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본에서 대박 난 거 있죠. VT, 리들샷. 따끔따끔해서 전 못 바르겠던데. 그 700짜리 바르면은 유리가루 바르는 느낌 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VT는 지금 밑에서 급등을 해가지고 이미 과열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사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클리오는 지금 어떤가요? 고점을 돌파하지 않았고요. 지금 그 과열권에서도 63.95로 70인 과열권에 진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가 잉그루드랩이라든가 VT처럼 이미 고점을 돌파해서 강하게 올라간 것은 이미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잡아야 할 때죠. 클리오가 지금 그 순간이고 클리오가 2018년에 급락을 했을 때 그 부분이 29,000원 이 라인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라인이죠. 만약에 후발주로 여기를 벗긴다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4만 원대까지 가는 장대 양봉이 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후발주를 잡아서 VT나 잉글우드랩을 놓친 한을 여기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클리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